그렇다면 부여는 어떤 나라였을까? 부여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은 중국의 지린시다. 송화강을 따라 발전했던 부여는 700여 년간 강성했던 나라였다. 랴오닝성 박물관은 부여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동물 문양의 폐식과 세련된 황금 장신구들은 부여가 매우 부강했음을 보여준다. 전시된 유물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철검이다.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부여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여는 3세기 단계에서 사방 2천여리의 영역에다가 그리고 8만 호, 한 4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세기부터 이미 중국에게 매우 위협적이었던 부여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다. 2, 3세기에는 동북평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동북아시아 세계에서 부여는 대국으로서 군림하고 있었고 그러한데 대국인 부여에서 고구려를 건국한 세력도 떨어져 나왔고 백제를 건국한 세력도 그 일파가 이제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하게 됐을 정도로 부여는 고구려 백제의 삼파 역을 했다. 큰 모태였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부여에서 탈출해 고구려를 건국했다. 백제 역시 자신의 뿌리를 부여에 두어 국호를 남부여라 칭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강성했던 부여는 3세기 말부터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4세기 초에는 선비족의 나라인 전현과 고구려의 견제를 받으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사서에는 346년 선비족이 부여를 쳐서 5만여 명의 포로를 끌고 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